조리가 완성! 자,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우, 뜨거워. 앞으로도 저 바꾸자 여러분께 재미난 요리와 간편한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바꾸자니 간다! 고고! 와인잔이 튀겨서 한 모금 먹어. 소주네. 토마토를 하나 딱 집어요. 그 다음에 치즈를, 여기 있는 스트링 치즈를 꽂습니다. 이렇게. 이게 딱 한 입이에요.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야, 피가 막혀요. 뭐야, 칸 돌아가는 거야? 아이고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. 잠시만요. 여러분, 제가 술을 어제 좀 많이 먹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, 여러분. 아우, 소고상 보이네. 해장편! 그냥 어묵하고 그 18회판의 우동이면 돼요. 자, 그럼 먼저 어묵을 끓일 냄비와 물을 준비합니다. 끓일 동안 뭐 할까요? 진짜. 오늘은 요리를 안 하려고요. 이게 바로 마이팬입니다.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? 구성원은 피시팬, 웜, 그릴팬, 대리팬, 손잡이, 그리고 볼티, 블랙입니다. 자, 보세요. 결착을 시킵니다. 결착을 시키고 나서 바로 빼는 게 아니라 락. 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락을 시킨 후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. 이렇게 요리가 아주 편하게. 보세요. 이 손잡이 하나로 모든 팬이, 이 손잡이 하나로 모든 팬이 다 가능합니다. 보세요. 다 가능하죠? 오, 장난 아니에요. 에이, 이 지퍼 밑에 진공홀이 있는데요. 이 진공홀에 진공기를 갖다 댄 후에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세요. 그 다음에 냉동 보관하시면 저희는 안에 성에가 끼질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. 비주얼이 하나도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네임택에다 과자는 언제 진공했고 다 써놓으신 다음에 냉동실에 아니면 냉장실에 보관을 하세요. 다 진공하고 싶습니다. 지금 모든 음식을. 네오플랜에서 이번 가을에 출시하는 바로 스팀 플러스 팬을 갖고 나왔습니다. 튀기고 굽고 건자레인지 돌리고 또 다시 굽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. 이 모든 게 단 한 번에, 단 한 번에 가능합니다, 여러분. 물이 끓죠? 뚜껑을 덮어주세요.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. 어떤 원리냐면 이 뚜껑을 닫고 나서 이 안에 물이 끓으면서 이 수분이 안에서 이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 수분으로 음식을 촉촉하게 메마르지 않게. 보세요, 이 수분, 이 열기. 아이들께 건강함과 시간을 선물하세요, 여러분.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합니다. 네오플랜.